아 잠깐 나 시간 잠깐 잠깐 시간 없다 맞다 시간 없다 아 어이 아 아이 씨대로 아이씨 네. 이제 누가 방송해 다음 아이씨 때로 조남해랑 나름 잘 되고 있어요. 일단 넥타이에 뭐 안경이고 이런 건 없지만 조호남회랑인 거 다 알죠? 조호남 빈 해다님? 조호남 생일사랑 어, 다행이다. 맞네 꼬리에서 칼이 맞네 이거 칼 칼 돼버렸네. 아이셔 뭐야 이거 설마 그거 아니야? 그 이거 그거 아니야? 차마 말할 수 없는 된 거야. 코가 왜 이렇게 커져? 아니 할아버지가 됐잖아 갑자기. 나 그 코난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주름 그렸잖아. 내 뒤에 한 분이 더 계셨잖아. 부러운 박사 주호남에서 부러운 박사 부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게 너무 웃겨. 디테일 살린 게 너무 웃겨. 진짜 짜증나 이거. 여기 가르마 숱 없어서 편한 거 개짜증나. 가르마가 점점 넓어져. 원래는 요만큼만 있었는데 가르마가 점점 빠지는 거지. 그래 좀 김수철의 미래는 브라운 박사였어. 브라운 박사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여기가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빠진 거지. 점점 빠져가지고 원래는 이제 가르마였는데 가르마가 안 되고 변발이 되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너무 슬프대. 최다는 그때 주호남을 혜랑이에게 양보하기로 어렵게 마음을 굳혔어. 한 혜랑이가 주호남을 짝사랑한 줄 알았어. 그래서 혜랑은 당장 주호남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 그곳에 주호남을 사랑하는 한 혜랑이가 촛불과 홍사와 촛불을 펴고 고백 아 하지만 왜 또 주호남이야. 주호남은 그걸 해다가 본인에게 하는 로맨틱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했고 보다 화가 난 혜랑이가 이 프로포즈 반대를 외치며 주호남은 해다가 아니라 해랑 거라고 소리 아씨 아시대로 조용한 사무실
주원함의 고백이 최다에게 향했다. 주원함의 사무실을 채우는 강력한 고백은 최다에게 바로 각인되었는데 최다는 그때 주원함을 해랑이에게 양보하기로 어렵게 마음을 굳혔어. 한 해랑이가 주원함을 짝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해다는 당장 주원함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 그곳엔 주원함을 사랑하는 한 해랑이가 촛불을 켜고 고백. 해랑이는 해다와 함께 있는 주원함을 보고 촛불을 눈물로 끈 다음 떠나버리게 돼. 씨. 그래서 해다랑 주원함만 남게 됐는지 아닌지는 다음 시즌에 공개됩니다. 다음 시즌에 꼭 안아주면 돼. 가보자고. 화창한 가을 해랑이와 추호남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다가 이 결혼 반대라고 박차고 들어와 추호남. 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박차고 들어와 추호남을 사랑해서 추호남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서 벽을 훔쳤어. 주원함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어. 그의 부족란 머리, 부족란이죠? 친환경 란이 있고 감동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반석 계란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원함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족란을 넣어놨던 거야. 내가 벽으로 쿵쳤어. 미친 새끼야. 해랑이랑 결혼해 하고 쾅 쳐가지고 그 부족란이 깨졌어. 이게 머리에 딱 닿여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붉게 물들었죠. 왜냐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흘렀거든. 그의 부족란 머리숱을 봐도 해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원함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 그래 바로 열기구를 타고 도망치는 거야. 둘은 역시 운명의 데스티니였고 결국에 그 다음은 이제 시즌2에 연재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결국에 이제 해다가 주원함을 죽여서 사망정식을 먹었는지 아닌지는 다음 시즌에 공개됩니다. 아닙니다. 다음 시즌에 많이 많이 아파요. 프람 박사의 사랑하니 고백이 최다에게 향했어. 해다는 두 손을 들어 얼굴을 슬쩍 가린 채 근데 눈은 또 보임. 없는 척을 했어. 없는 척을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해다를 뚫어져라 쳐다봤어. 쳐다봤지. 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어. 해다의 마음을 주원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야. 그치만 마음의 진실을 깨달았어. 아 나는 주원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해랑이를 사랑하는 거구나. 와우. You and me and so beautiful thing. 올리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 혹시 그거 그 업로드 설정 해보셨어요? 설정 들어가면은 어? 사랑합니다! 아이 식대로!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당황해서 툰에 껐어. 당황해서 툰에 껐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나의 신대로. 미친 거 아니야? 아, 나 침이 오만 상태였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당황해서 침을 한 바가지 흘렸네. 진짜 대사가 저거였어요. 아이대로 심지어 저거 애드립이. 미친 거 아니야? 3번 아니 이제 해랑이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열심히 보여줘야죠. 내가 아니라 해랑이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놀래. 야 해다 해랑아 전화 왔잖아 왜 안 받아. 아니야 나 부끄러워서 못 받겠어.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랑이한테 온 전화. 사랑합니다. 나의 식대로. 어머 해랑아 너 연애했니? 끼득끼득.